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오늘은 천당 밑에 분당, 분당 밑에 성남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에서 강남 지역이 될 성남 재개발의 대장인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을 정리해 봅니다. 우선 성남 재개발 지역을 그림으로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빨간색은 관리처분 인가가 난 곳이고, 노란색은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 녹색은 구역 지정이 된 곳이고, 하늘색은 예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남이 재개발 지역만 총 11곳입니다. 중에서 2030 기본 계획에 포함된 지역만 따로 정리를 해보면,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은 1단계이고, 태평 3구역, 신흥 3구역, 상대원 3구역은 2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성남 재개발의 대장인 위치가 깡패인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도정법 기본 절차도이고,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을 보시면 여기 녹색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 구성이고, 여기가 공공재개발이므로 조합 설립 인가는 없고,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까지 오면 철거 착공 공사입니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1년 반 정도 생각하고 있고, 사업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까지 1년 반.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구역이다 보니 정비구역 지정에서 여기 관리처분까지 3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거, 착공, 공사가 5년 하면 8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8년 하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하고 물으시면 성남의 다른 지역 재개발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 1구역이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금강 1구역이 금빛 그랑메종, 신흥 2구역이 자이 프로지오를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이 다 똑같이 2008년 11월 26일 날 났고, 조합 설립 인가는 없으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보통 1년 뒤에 2009년 12월로 보통 1년 정도밖에는 안 걸렸습니다. 관리 처분을 보시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하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6, 7년 걸렸던 게 리먼 사태 때문에 사업이 멈추다 보니까 그랬었고,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은 이변이 없으면 8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보시면 우선 수진 1구역의 경우는 더블역세권입니다. 8호선 라인과 GTX-A 노선인 분당선 라인과 함께 있는 더블역세권이고, 여기 모란역에서 야탑, 임해역까지 오시면 GTX-A 노선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8호선 판교 연장까지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판교의 일자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서울과의 접근성을 보자면 강남이 9km, 송파가 5km, 판교가 5km입니다. 차량으로 접근하자면 대략 2, 3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 아파트가 9,600세대가량 들어올 예정입니다. 수진 1구역의 경우 분양하는 아파트 세대수가 4,200세대, 임대가 880세대에서 5,400세대가량 들어오고, 신흥 1구역의 경우 분양 아파트 세대수가 3,400세대, 임대 아파트가 740세대, 그래서 4,100세대가량 해서 9,600세대 건립이 됩니다.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의 공간 구상을 보시면 같이 연계해서 개발될 계획이고, 여기 수진역의 경우 수진역세권 복합개발로 오피스텔은 물론 상업, 업무, 문화 등 복합 기능을 도입과 함께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과 연계해서 상업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한 기반 시설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 탈리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시설 축을 마련할 예정이고, 여기 동쪽과 서쪽을 연계해서 녹지공원으로 해서 녹지축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여기 주차장, 여기 도서관 등 공공기반 시설 배치를 통해서 대상지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최고 높이 45m, 15층이지만 용적률이 265%로 진행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은, 그래 좋은데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살수 있는데 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수진 1구역의 경우 네이버 시세를 보면 8억 3천, 8억 7억 6천,
8억 3천 해서 7억 후반대에서 8억 초반대이고 신흥 1구역의 경우 7억 5천, 7억 8천, 8억 3천, 8억 6천, 7억 5천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증금 1억 5천 정도 빼면 내 실투자금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대략 실투자금이 6억 선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성남 대장주가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84제곱인 33평형이 13억에서 14억가입니다. 그리고 24평형이 11억에서 11억 5천입니다. 신동의 경우 GTX를 환승할 수 있는 분당선 라인과 8호선까지 같이 있다 보니 가격은 더 갈 수 있는 곳이고 단순히 물가 상승률로만 봐도 입주 때는 17, 18억은 충분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현재 돈으로 미래 가치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남 재개발의 중심, 성남 재개발이 강남인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을 이야기했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